저 헬스장 선생님입니다.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방송이라서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거 참아야 돼. 뜨거운 거 참아야 돼.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거 다 해야 돼요? 네. 와. 못생긴 사람한테 간다더만 딱 맞나봐. 그냥 되게 빠져있을까요? 이거 언제 다 뜯었는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선 북한 에미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북한 감자 뜯고 갈 건데요. 뜯어서 넣는다고 해서 감자 한국말로 수제비예요. 헬스장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오늘 주말이거든요. 감자 뜨대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고 할게요. 이렇게 요정도? 요정도 꺼내 넣고 반죽을 할게요. 네, 이렇게 짭짤하면 물을 부어서 밀가루가 반죽에서 한 30분? 2, 30분 있으면 질어져요. 그때 수제비 뜯어 넣어야 돼요. 질게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손에 되게 많이 붙네요. 진짜 많이 이렇게 치대면 치댈수록 수제비 할 때 쉬워요. 반죽 한 15분은 해야 돼요. 깨끗하게 빡빡. 근데 힘들어. 저 제일 행복한 게 지금인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여러분 지금 텃밭날로 많이 젖었어요. 어제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구멍 내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내 손 보여요? 손 보여? 안 보여? 자, 제 손이랑 지금 간통 됐어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감자 수제비 솥 예 쓸게요. 너무 이쁘죠? 내 눈에만 이쁜겨? 제가 오늘은 육수를 만드는 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물 이 정도. 얘는 맨댕이, 얘는 표고버섯, 감자, 밀가루, 야채들, 육수 낼 무 이렇게 준비됐어요. 계란 마지막에 넣을 거고요. 이게 무는 그냥 이 정도 썰어갖고 이렇게 양파도 이 정도 썰어서 마늘도 머리만 잘라갖고 대파도 육수 내러 들어갈게요. 이렇게. 예. 저번에 칼 쓰니까 무섭더라. 칼 말고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쌍알이에요. 짜잔. 틱 저거. 또 갖다 와야 되나? 자, 이렇게 넣고 육수를 내게끔 조금 놔둘게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불을 지필게요. 아, 냄새 좋아. 젓가락 라면 먹을 때 써야 되는데 미안해. 오늘만 이렇게 쓸게. 이 정도 해놓고 저는 밀가루 반죽하러 가겠습니다. 아, 내가 밀가루를 결잡게. 자, 이렇게 얘는 여기다 들게요. 육수 끓는 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참 잘 끓죠? 제가 만든 건데 다시마랑 멸치예요. 멸치는 벨 다 따갖고 후라이팬에 중불에 다 섞은 거예요. 그래야 비린내가 없어갖고 한 15분만 끓일게요. 감자는 먼저 넣어서 익혀야 돼요. 못생긴 게 맛있잖아요. 오늘 맛있게 돼야 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들이에요. 제가 그 선생님들이 없었으면 지금쯤 아마 살 엄청 찌어 있었겠죠. 호박. 호박은 빨리 익잖아요. 깻잎도 이렇게 잘라서 이런 건 이제 마지막에 넣어줄 거고요. 양파도 제가 좋아하는 다마네기. 얘가 뭘까요? 연기가 못생긴 사람한테 간다더만 딱 맞나봐. 청양은 요것만 준비할게요. 저 설거지 한 게 자꾸 같이 연결돼갖고 마늘도 이렇게 잘게 다져줄게요. 자, 준비 끝. 재료 준비 끝났고요. 이렇게 보시면 호박이랑 계란이랑 계란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육수가 이제는 거의 다 된 것 같아갖고 다 벗어 버리면 돼요. 연기인지 뭔지 눈물 나요. 진짜 재밌어. 이게 방송이라서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요. 아깝죠. 북한 같은 거 다 먹었는데. 소금 요거 조금, 다시다 조금 넣고요. 여러분 아까 썰었던 거 있잖아요. 감자 먼저 넣을게요. 당근. 감자랑 당근 먼저 넣고 한 2, 3분만 끓여내고 다른 야채 다 같이 넣을게요. 자, 호박을 넣을게요. 호박. 양파랑 대파. 그러니까 청양은 나중에 마지막에 넣을게요. 애기 거 한 그릇만 푸고 깻잎 다마네기. 자, 아까 달게 썬 거 뚜껑만 닫고 한 번만 더 끓일게요. 자, 불 좀 볼게. 불 좀 손 봐야 돼. 지금 잘 올라가죠. 나무 이렇게 한 가치로 이렇게 하루 종일 떼면 돼요. 아마 대여섯 시간 쓸 수 있어요. 텃밥 이렇게 한 번만 한 두 바퀴쯤만 갔다가 요즘 대제서 가면
요즘 제주사 가면 이렇게 공짜로 줍니다, 텃밥을.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거의 다 익었어요. 감자도 다 익었어요. 이제 수제비만 넣어서 먹을게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었다 꺼낼게요. 어릴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해갖고. 뜨거우면 이렇게 찬물 한 번씩 손에다 대갖고 해야 돼요, 너무 뜨거우면.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줘야. 이거 언제 다 뜯었는지? 저 많은 거? 제가 할까요? 그냥 찢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쌤이에요. 저희 쌤. 저희 일상 선생님입니다. 인사 한 번.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오늘 부려 먹을 겁니다. 저, 제가 저처럼 한번 뜯으면 돼. 네. 물 묻어도 네. 되나요? 네. 저렇게 막 뜯으면 돼. 이렇게? 네. 이렇게? 저는 수제비를 처음 해봐가지고. 저 그러면. 이거 다 해야 돼요? 네. 와. 아니 하실 만큼만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이게 빨리 똑같이 익어야 돼가 컸어요. 아, 손이 뜨거운데? 그 뜨거운 거 참아야 돼. 뜨거운 거 참아야 돼. 저 쌤 이거. 저한테 너 큰 걸 주신 거. 선생님 드실 만큼만. 그냥 뒤에 빠져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 이름 뭔 줄 알아요? 이거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그 감자 수제비? 북한에선 뚜둑국이라고 해요. 북한은 있는 그대로 말을 써요. 아, 그죠? 근데 느낌이 되게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어, 나도 이렇게 뜨겁게 해놔. 쌤 너무 잘하는데 엄마 어떡하지? 진실이야. 어, 집에서 요리하셨나 보다. 한번 배우면은 잘해가지고. 오. 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밀가루가 들어가자마자 불을 한 번만 확 다르면 풀게요. 요즘 10대, 20대는 밥솥에만 밥해 먹었잖아요. 저희 북한에서는 맨날 이렇게 먹어. 매일 이렇게 먹었어요. 계란을 넣을 거예요. 잘 끓죠? 1분 뒤에 풀 건데요. 마지막에 계란을 탈게요. 밀가루는 빨리 익어갖고, 네. 계란을 한번 돌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만 해놓고, 한 번만. 30초만 끓일게요. 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간은 괜찮아요? 간 네. 괜찮아요? 엄청 시원한데. 중국말로 깐두부인데 건두부예요, 건두부. 건두부는 먹어보지 않았어요? 먹어봤어요? 이 야쿠치집 가면 주더라고요. 저 맨날 이거 먹습니다. 하루에 두 끼씩. 두 끼요? 하루에 몇 끼는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회 나가려 했는데 대회가 취소됐어요. 원래 같이 나가기로 했었는데 네, 대회가 없어진 거죠, 아예? 아니요, 없어진 거 아니고 저 한 번 꼭 나가보려고요. 근데 먹으면서 빼는 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제가 닭가슴살만 한 3개월 먹어보니까 어지럽고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먹고 대신 가서 더블로. 저희 헬스장 오시는 그 회원분들 중에서 가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운도 좋으시고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운동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북한은 조선 여성이어야 되는데 여자 여자. 쌤은 닭가슴살 어떻게 해 드세요? 저는 이제 생 닭가슴살을 프라이팬에 구워요. 북한에서는 막 이거 있잖아, 하루 종일 밭에 김매 구워갖고 이거 하나, 두 개씩 먹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팠어요. 그래서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반 정도를 먹었는데 일단은 너무 맛있었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저를 코치해준 선생님이 또 찾아와 주셔갖고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 씻고 올게요.